그럼 비핵화에 관련해서도 그 북측의 입장이 확고하신 건지 그 입장도 한번 말씀해주세요. 어떻게 또 얻어하려고 자꾸 물어보시나요? 아니요, 말씀을 직접 듣고 싶어서요. 자, 길 좀 내주시죠. 길 좀 위험합니다. 자, 길 좀 내주시죠. 이쪽으로 가세요. 그럼 비핵화에 관련해서도 그 북측의 입장이 확고하신 건지 그 입장도 한번 말씀해주세요. 이쪽으로 가세요. 이쪽으로. 길은 색깔이 없습니다. 어떻게 또 얻어가려고 자꾸 물어보시나요? 아니요, 말씀을 직접 듣고 싶어서요. 후에 기회가 있으면 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. 자, 좀 길 좀 내주시죠. 네, 그러면 그 군통신선 전격 재개 말씀하셨는데 3일날 하셨다고 하셨는데요. 예. 그 배경도 궁금합니다. 우리 최고 수뇌부의 결심에 따라서 그날에 다 한 겁니다. 네, 오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 남북이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? 진지한 입장, 성실한 자세를 유지하면 됩니다. 네, 지금 평창올림픽에서 북측 대표단의 참가는 확정된 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? 다 오시는 겁니까? 자, 예예. 네. 위원장 선생님께서도 오시는 겁니까? 다시? 그때 가보면 알게 될 겁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